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승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랜드 주가 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눌림목 나왔다 다시 또 상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5일에 나왔던 이슈죠. 카지노 규제 완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영업장 및 게임 기구 대수 확대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카지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와 함께 GKL, 파라다이스, 커텍, 롯데관광개발 등이 강세를 보이겠다. 강원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변경 허가를 통보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 영업장 허가 면적은 14,512.68제곱미터에서 22,260.68제곱미터로서 5,748제곱미터가 늘어나고, 게임 기구 수는 1,560대에서 1,860대로 증가한다. 외국인 전용전 이용 대상은 외국인, 즉 시민권자에서 외국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전용전 베팅 한도는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관련돼 가지고 카지노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카지노 업황에 대해서 정말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속 세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좀덜 거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덜 거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국가의 정부에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죠. 뭐 어떻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관련돼 가지고 공기업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쉽게 말하면 판로를 좀 넓혀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다? 배당금을 늘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도 A 주시 해봐야 한다. 현재 어떻죠? 날씨가 지금 현재 덥다가 이제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서늘해질 때는 뭐를 보라? 바로 고배당주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다? 아, 이제는 배당주, 고배당주를 조금씩 쳐다볼까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에다 소각한다. 이런 내용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사 입장은 그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배당 관련된 거 한번 참고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오늘 종가 3.27% 상승하면서 17,700원에 막았습니다. 자, 주가 위치 기술적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고점을 찍었고 두 번째 고점을 찍었고 이번에 세 번째 고점 트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일 신고가 구간이 18,610원 구간이기 때문에 18,610원은 이번에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당연히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홀딩하겠지만은 만일 18,610원 부근에서 고점 찍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18,610원을 장중에 돌파했다가 종가상 지지받지 못하고 조정 보인다. 왜냐면 이번에 세 번째 고점이 됐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있습니다. 자, 산과 삼천을 A 주시하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삼산이라는 건몇 산자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 쓰리 고 위치에, 세 번째 고점 위치에서 만일 종가상 신고가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를 마지막 힘껏 쏟아낼 겁니다. 그 구간에서 만일 18,61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당연히 홀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싶으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세 번째 고점이 때 그렇습니다. 삼산 삼천 삼천 같은 경우는 네 천짜입니다. 저점이란 거죠. 그래서 삼중 저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다중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삼중바닥이라는 다중바닥인데 다중바닥이 형성하면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자, 삼산 삼천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8,61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홀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차익실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 진단 자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오늘 3.27% 상승하면서 17,700원에 막았습니다. 자, 저항대로 볼 수 있는 게 좀 18,000원밖에 없습니다. 18,000원이 현재 3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봤자 2%,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짧다라는 거죠. 2% 거기를 저항대로 보기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립,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7,500원, 2차 지지대 17,000원, 그 밑에 16,500원과 16,000원, 15,500원, 14,500원, 14,000원, 13,500원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익실현하면서 재매수 입지는 종합진단자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99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조금씩 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순 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달 동안 106만 8천 주를 사고 있는데 최근에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자, 기타금이 사고 있네요. 연기금이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상호펀드 최근에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 위주로 보세요. 저 상호펀드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고 있죠. 그리고 기타금도 계속 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 금투, 보험, 투신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55%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3조 7천억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시가총액 4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사는 4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위는 포함되지만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지분율은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겁니다. 현재 36.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동사는 36%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현재 5.3% 지분율, 국민연금에서도 5.0%, 그리고 정성군청에서도 현재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3,800원대에서 올해 1조 4,100억원, 내년도 1조 4,600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800원대에서 올해 2,900원대, 내년도 3,100원 예상되면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기업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 3,400원대에서 올해 3,900원대, 내년도 3,000억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실적 말씀을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 820억원대, 3분기 910억원대, 4분기 380억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758억원, 2분기 739억원, 자, 3분기는 여기 안 나왔네요. 4분기는 작년에 388억원 대비 올해 509억원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 예상되어 있고, 자,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758억원 대비 올해 840억원 예상돼 전반적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대 이번 정도면 무차입계라고 보시면 되고, 유보율은 3,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21.2%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3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443원, BPS는 19,520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에 쉽게 1,5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원 10배면 15,000원입니다. 현재 PR 한 12배가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1,443원 곱하기 20에서 25배 구간 되겠습니다. 1,500원 계산하면 3만원부터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구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동사는 카지노에서 86% 대부분을 보시면 됐고, 호텔에서도 7.6%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2003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된 회사로는 하이원이 있죠. 하이원 파트너스, 시설 투자, 유지 관리, 그리고 잉클라인 트레인 관련된 자회사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깐 배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없지만은 볼 건 봐야겠죠. 작년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배당을 한 930원 줬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작년에 93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930원이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률 2,800원대에서 올해 2,900원, 전반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을 더 증가될 것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0원 이상이 될 것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점도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오늘 종가 1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수급전원 기관이 핸들한도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16,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6,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5.2% 증가할 것으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모멘텀은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겠다 관련돼 가지고 영업장 허가 면적과 게임 기구수를 확대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67.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7.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이 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여기 손절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16,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4,500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